저희는 2012년에 결성된 팀이고요. 네, 그때는 이제 3인조였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베이스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다 나가고 나서 결국 저희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. 최대한 큰 스피커에서 최대한 큰 볼륨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제일 좋고요. 춤을 추면서 들으셔도 좋고요.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셔도 좋아요. 저희 음악은 원래 그런 거예요. 난 놓치고 싶지 않아. 안녕하세요, 온스타K 여러분. 네, 저희는 온스타K 안녕하세요, 온스타. 내가 할게. 안녕하세요,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2인조 로큰롤 밴드 데드버튼즈입니다.
저희가 처음 만난 게 되게 배경이 되게 드라마틱해요. 그때 베이스가 있었는데 셋이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고. 그러니까 내가 힘 센 드럼이 있냐고 물어봤대요. 네, 힘만 세면 된다. 힘만 세면 된다. 무식한 놈 좋다.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비 오는 날 상수역 4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 셋이서 우산 조그만 거 한 개 들고 이렇게 술집으로 가서 거기서 저의 제 기억은 한 소주 두 병까지밖에 기억이 없고 나머지 셋 다 기억이,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희 셋 다 몰라요. 근데 캘린더에 적어놨더라고 다들. 합주 날짜를 합주만 적혀져 있고 요날 만나자.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합주를 잡고 어떻게든 해보자 하게 된 만남이었죠. 네. 술로 시작해서 지금도 파이팅하게 마시고 있습니다. When I left, she asked me why, but I couldn't make a proper reply. 이피는 딱 그냥 데더버튼즈 EP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도 명확하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색깔이 없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때서 그래서 저희끼리도 우왕좌왕을 했었어요. 정체성을 찾던. 네, 정체성을 찾던 시기였는데 딱 그 EP를 들어보시면은 다섯 곡이 다 달라요. 네. 장르가 다 달라요 지금.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. 그때는 되게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치를 한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에너지 자체로 밀고 갔기 때문에 신인의 신선함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앨범이에요. 진짜 날고가 좀 많이 담겨 있죠. 네,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들을 살았죠. 뭐 여기는 애초에 출생이 한국이 아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일찍 그만두고 일부터 시작해서 음악으로 계속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든 어떤 종류의 젊음이든 그거는 그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거기서 또 절망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 감정들을 되게 일기처럼 담았어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앨범 같으면서도 나 우리 이만큼 컸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만큼 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저는 그 인간적인 미를 되게 추구하거든요. 뭐 예술이라는 게 항상 완벽했을 때는 오히려 이질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앨범은 또 다르게 나오겠지만 1집은 되게 1집다운 1집을 냈다고 생각해요. 저희 개인적으로는. Desire. Desire what we can take. 한 달 정도 합주실을 아예 렌트를 해서 여기서 맨날 무조건 2시가 되면 만나는 거야. 이러면은 어떤 날은 제가 좀 늦게 가면은 이강이가 입술이 보래져가지고 와인을 막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. 드럼 치면서. 저도 가요. 나도 와인을 막 마시고. 그리고 이제 딱 녹음 버튼을 눌러요. 그 짓을 맨날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딱 걸린 적이 있어요. 그게 디자이어라는 곡이에요. 가사도 거기서 바로 나와버렸고 모든 구성도 웬만한 거는 다 거기서 나와버렸고 재밌게도 녹음도 첫 테이크 그냥 간호금 한번 가볼게요 이랬는데 그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. 저희 안에 있는 완전 안에 깊이 있던 그런 포텐셜이 나온 것 같은 곡이에요. 이 곡만큼은 편곡이나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로 다시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고요. 둘 다 같이 느끼는 거를 같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사용하게 된 지 한 2년, 3년 정도 됐고요. 그냥 별다른 소개보다는 그냥 저희 합주실입니다. 네, 저희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인사.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합주실 왔는데 저희가 재미가 없으면 둘 다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해서
저녁밥과 함께 반주를 하는 게 어떻겠니? 라는 보통 그런 뉘앙스로 가고요. 만약에 진짜 기분 좋고 뭔가 이렇게 되게 몰입이 잘 되는 날이면 10시간이건 20시간이건 시간 제약 없이 계속하는 편이에요. 일단은 앨범을 레코딩 하려면 곡당 적어도 한 50번에서 100번씩은 연주를 해요. 또 저희가 공연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공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기존 곡들도 합주를 이제 공연이 있으면은 그 전에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제 신곡들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신곡을 만들어요. 그거는 내키는 대로 좀 가는 게 있죠. 그냥 사운드 체크하다가도 이거 좋다 이러면 녹음해놓고 각자 아이디어 구상해서 뭐 가져오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어떤 곡을 좋다 나쁘다가 생각보다 관객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냥 공연하고 나면 이거 곡은 요새 왜 안 해요? 저 곡은 요새 안 해요?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서 저희는 오히려 공연 셀리스트 짤 때도 좀 더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희 페이스대로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. 사실 이 곡 왜 안 해요? 라고 해도 할 수도 있지. 그렇죠. 저희는 이렇게 또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즐거움이에요. 즐거운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 오셔도 좋고요.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랑 와도 괜찮아요. 와서 막 싸우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다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초대받아서 와야 되고 선뜻 먼저 가기 힘든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홍대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연장을 다녔거든요. 근데 다들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주니까 남녀노소 다들 40대든 50대든 10대든 놀러오세요. 네,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팀들도 많고 재밌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오시면 왜 사람들이 오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와주세요.